오늘 2세트, 3세트 패배한 경기들이 다좀 한끗 교전 디테일에서 한끗씩 부족해가지고 다 아쉽게 아슬아슬하게 진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저희가 질만하게 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2, 3세트 때 이길 수 있는 분기점이 좀 원래 평소에 티원이랑 할 때는 약간 코인이 없이 게임을 했다면 오늘 경기는 예전만큼 인권 침해를 안 당해서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분기점이 몇번더 나왔는데 그 기회를 못 살린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설정과 합류 타이밍, 그 타임테이블을 서로 맞추는 과정은 같이 본대랑 사이드가 함께 소통하면서 하는 거라 아마 특정 장면을 봐야겠지만, 보통 이제 그 전턴에 입은 데미지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턴이 밀려가지고 이제 약간 허덕이면서 상대방 턴을 따라가느라 그러니까 할거 하면서 그래서 아마 밀리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그냥 순수하게 저희가 좀 미스 판단을 해서 못 따라갈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면을 보면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성장하는 이제 그런 팀들, 그러니까 잘하는 베테랑들로 구성이 안돼 있는 그런 팀들의 공통된 거겠지만, 보통 이제 약간 지향성, 그러니까 판단적인 부분에서 합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관문이 이제 디테일인데, 저희가 보통 판단에서 이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이건 뭐 해야지 하면서 뭐 하면 진짜 하는 게 맞았고, 뭐 이건 빼야 돼라고 느껴서 빼면 이제 빼는 게 맞았고, 그래서 판단 같은 게 오늘은 이제 시즌이 이제 끝나가는데 얄궂게도 어제도 그제도 연습 과정에서 애들이 이제 판단이 점점 괜찮아지는 게 느껴져서 오늘 이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이제 다른 피드백의 출발선에 또 우선은 디테일 같은 부분에서 약간 한끗 차이로 이제 이겨야 되는 좋은 교전들을 좀 많이 날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패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굉장히 코피 터지게 치고받고 열심히 다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경쟁력 있게 이렇게 잘 치고 받았는데 약간 상대 주먹이 좀더 아픈 것 같네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알기로 승리를 해도 이제 완전 자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좀그 기도를 그 흐름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떠나서 설령 이겨도 못 가는 게100% 확정이어도 당연히 저희 업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응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 하나하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서야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라인전이든 뭐든 많이 배워서 이제야 뭐딱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데 시즌이 한 경기밖에 안 남아서 일단 팀원들한테 좀 약간 고맙고 미안하고 이제 남은 경기 저희가 자력으로는 못 가지만 만약에 못 가더라도 마지막 경기 잘할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